99% 천연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찬양하는 글이 막 쏟아집니다. 얘는 다르더라고요. 10,000원 미만의 스킨케어 추천 제품. 안녕 알루아들, 트렌드 에디터 아오라엠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달에 올렸던 스킨케어 영상이 하나가 있죠. 바로 생방송 전날에 하는 스페셜 라이트 저녁 스킨케어 영상이었는데 이때 댓글에 많은 분들이 아 너무 비싸요 이런 댓글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45만원짜리 팩, 30만원짜리 크림, 사실 저도 평소에는 아까워서 잘 못 쓰다가 그런 중요한 생방송 전날에만 특별하게 아껴서 쓰고 있는 제품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 평소에 부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미만의 스킨케어 추천 제품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이 스킨케어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추리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클렌징류 그리고 선크림류는 제외를 했어요. 피부에 온전히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스킨케어 제품들, 그래서 뭐 세럼 에센스 그리고 뭐 젤, 마스크팩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첫 번째 추천 제품, 안내마리 모린의 오렌지 블로썸 에너자이저.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50ml짜리 제품이고 인터넷에 30ml짜리를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사실 기준 가격이 10원 넘긴 했지만 제가 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꾸역꾸역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일단 이 안내마리 모린은 독일의 국민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아마 이 안내마리 모린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 일단 물부터가 다릅니다. 흔히 우리 유명한 뭐 아벤느나 이런 약국 화장품들이 물이 온천수다, 뭐 물이 달라서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잖아요. 얘는 물을 어디서 갖다 쓰냐, 독일의 블랙포레스트라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울창하게 우거져서 까맣게 보인다 해서 블랙포레스트거든요. 공장과 본사가 그 숲 안에 있고요. 거기에 흐르는 그 미네랄 가득한 그 지하 안반수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서 만든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층이 두 개예요. 위에는 수분 세럼, 아래는 오일 세럼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두 개가 섞이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로 합쳐지죠. 스킨 직후에 쓰시거나 혹은 스킨 안 바른 상태에서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들어간 오일도 뭐 광물성 오일이나 동물성 오일 이런 거 없이 순수한 식물성 오일로만 되어 있고요. 오일 세럼 하면 되게 무겁고 끈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어나서 제가 써본 오일 세럼 중에 가장 가볍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채, 그러니까 피부가 빛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와요. 광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위에 메이크업하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됩니다. 오늘도 얘를 지금 쓴 피부예요. 약간 뭔가 광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죠? 오일인데 지성이 쓰기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하시겠지만 전혀, 저도 진짜 악지성인데 씁니다. 제가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올렸던 관리하는 남자 1편 피부 타입 알아보기 영상에서 유수분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성 피부도 적정량의 유분을 잘만 넣어주면 오히려 평소보다 기름이 덜 낍니다. 근데 딱 얘를 쓰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추천을 해드리는 세럼입니다. 얘의 장점은 유분과 수분의 그런 밸런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다는 점. 유수분 밸런스를 너무나 잘 맞춰주는 제품이고요. 얘의 한 가지 단점은 색깔이 있죠. 흰옷 입었을 때 약간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얘가 가끔 가다가 좀 새기도 하고 좀 흐르기도 해요. 인공색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색소 침착이랄까? 좀 색상이 묻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었을 때 얘가 튀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제품, 아로마티카의 유기농 알로에 베라젤. 사실 이 아로마티카 브랜드는 샴푸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지만 숨어있는 꿀템이 바로 요화입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화장품 성분 분석하는 앱 있죠. 거기에서 거의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일단 화해에서 상을 받으려면 성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건 다들 아시죠? 얘는 99% 천연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95.2%의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용감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 때문이에요. 일단 사용감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산뜻하면서 끈적임은 없는데 엄청나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게 일단은 스킨케어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얘를 이거 하나만 발라도 좋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여기에다가 오일을 좀 섞어가지고 도톰하게 수면팩처럼 바르고 자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몸에 끈적이는 거 싫어가지고 바디크림 아예 못 바르시는 분들 있죠? 정말 산뜻하게 발리고 흡수가 완전 쫙쫙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할 때도 얘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런 거 기기 있죠? 홈케어 기기를 쓸 때 꼭 젤을 같이 써야 돼요. 근데 기기 살 때 딸려서 주는 젤은 성분도 약간 좀 실리콘 타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홈케어 기기들 돌릴 때 꼭 베이스 젤로 얘를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마스크팩도 추천을 해드릴 텐데 마스크팩이 사실 좀 빨리 마르면 아깝잖아요. 아무리 싸게 샀다 한들 근데 마스크팩이 거의 한 말라갈 때쯤 그 위에다가 얘를 또 도톰하게 도포를 해주잖아요. 마스크팩이 또 다시 살아나요. 진짜 마스크팩의 수분감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요즘 뭐 남녀 할 것 없이 레이저 제모도 많이 받고 왁싱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약간 좀 자극받았을 때 화장솜에다가 얘를 도톰하게 짜가지고 위에 올려서 좀 진정 케어용으로 쓰시면 너무나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활용 방법 이외에도 본인만의 활용 방법을 찾으시면 너무나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멀티 제품입니다. 얘의 장점은 일단 화해라는 어플, 다들 믿고 사용하는 어플이잖아요. 거기에서 2년 동안이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즉 검증이 됐다는, 믿고 쓸 수 있다는 그런 제품력이 일단 장점이고요. 얘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알로에 젤이 그렇죠. 하나만 쓰기에는 약간 겨울철을 버티기엔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를 단독, 이거 하나만 써서 스킨케어를 다 끝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보습용 제품도 함께 쓰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 제품, The Ordinary의 나이아신아마이드 10% 플러스 징크 1%. 이 The Ordinary 브랜드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진짜 요즘 막 입소문을 타고 있는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외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배를 타고 왔던 뭐 비행기를 타고 왔던 어찌됐건 운송료가 있을 텐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백, 모공, 유분 케어를 한 번에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 식약처에서 정한 미백 고시 성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들 중에서도 약간 미백 기능성 제품이다 해서 뒤에 성분표를 딱 돌려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일단 걔가 10% 들어있고요. 거기에 징크 옥사이드도 1%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얘를 요만큼을 쓰고 지금 요만큼 조금 남았는데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는 상품평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품평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진짜 막 열광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글이 막 쏟아집니다. 저를 제외한 진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사실 가격대가 부담이 안 되니까 한 번쯤 시도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의 장점은 미백, 모공, 유분 케어가 되는 멀티 제품 에센스인데 이 가격이다 라는 게 장점일 거고요. 얘 한 가지 단점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침에 쓰기보다는 좀 저녁 나이트 케어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추천 제품,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바이오 캡슐 앤 블루 솔루션. 일단 얘는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6,100원이거든요. 근데 올리브 영에 가시면 얘랑 똑같은 5,900원에 200원 싸더라고요. 5,900원에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5,900원에 1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한 개당 가격이 2,950원이겠죠. 얘는 원데이 키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알루론산 동결건조한 캡슐이 들어있고 여기 앰플이 들어있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녹여서 섞어서 쓰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자기 몸에 1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안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께 진짜 강추. 근데 사실 저도 히알루론산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언제적 히알루론산이야, 너무 옛날 성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얘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입큰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100%짜리 원액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를 썼을 때는 느낀 게 없었어요. 근데 얘를 쓰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순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금도 금이라고 팔고 14K도 금이라고 팔지만 순도 자체가 다르고 가격이 아예 다르잖아요. 얘는 순도 100짜리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이 웰라주를 만든 회사가 사실 휴젤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과에서 필러 맞잖아요. 그 필러가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거든요. 그 필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필러에 들어가는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이 캡슐을 만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썼을 땐 이 원데이 키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저기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렇게 완전 풀 패키지로 해서 이 캡슐을 사재기 해놓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한 캡슐 쓸 때랑 두 캡슐 쓸 때랑 느낌이 또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성이신 분들은 요거 두 캡슐 녹여가지고 한 번에 바르면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요 앰플과 만났을 때 궁합이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집에 좋은 앰플 많잖아요. 다른 앰플과 섞어 써도 돼요. 올리브영에서 5,900원에 1 플러스 1 하니까 한번 사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얘 캡슐을 정말 풀세트로 좀 많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쇼핑에서 이 캡슐을 진짜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홈쇼핑에서 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의 장점, 효과가 즉각적이다. 두 알 쓰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좋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나 6,100원씩 주고 사기에는 한 번 쓰고 마는 용인데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데이 키트는 그냥 한번 써볼까? 히알루론산, 아 너무 옛날 성분인데 그래도 얘는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약간 시도용으로만 한번 사보시고요. 얘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대용량을 홈쇼핑에서 사셔서 쓰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제품, 구달의 순한 마스크. 일단 원래 정가는 10장에 10,000원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의 보통 10 플러스 10, 그래서 20장에 10,000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500원 꼴로 살 수가 있는데, 얘 가격 퀄리티는 전혀 500원짜리가 아닙니다. 거의 한 장에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의 엄청난 퀄리티의 마스크팩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기업 강의를 가다 보면, 기업 강의 끝나고 많은 분들이 팩 추천해주세요 하면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호불호 안 갈리고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얘는 진짜 시트가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시트를 만들지? 거의 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마스크팩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트예요. 완전 밀착감이 어마어마하고요. 거의 얼굴에 뜨는 데가 없어요. 얘가 그냥 일반 면 부직포 시트, 막 두꺼운 그런 시트가 아니고 100% 친환경 순식물성 대나무 시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간 정제수 역시 7단계의 정수를 거친 굉장히 순한 물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비싼 마스크팩으로 스페셜 케어를 할지는 몰라도 아마 저렴한 마스크팩 중에는 얘를 대체할 만한 제품은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인삼, 블루베리, 무과, 티트리, 사과, 녹차, 산딸기, 사용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습니다. 진짜 믿고 한번 꼭 주문해서 써보세요. 이게 어떻게 500원짜리 마스크팩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 500원짜리지만 5,000원짜리 10배의 값어치를 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묶음 판매이기 때문에 낮장으로 섞어서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최대 두 가지 타입까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오늘 이렇게 10,000원부터 500원짜리까지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10,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당연히 너무나 값어치 있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요즘 10,000원 쓰기 너무 쉽잖아요. 스타벅스 가서 그냥 조각 케이크 하나에 커피 한 잔 시켜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걔는 먹고 없어지면 끝이죠. 근데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를 정말 좋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꼭 한 번씩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